I'm back here. I have not been here in a while, so sorry for that. I've just been working a lot and other stuff has been happening, so yeah. I've been waiting to react to this episode of Sashwita with Jin. So I'm gonna get straight to the video.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저는 지금 아마 군대에서 생활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BTS 잊지 말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o! Oh my gosh. I remember I saw an IG post by an army, of course, posting like that they noticed Jin had a bottle on the shelf later through the show, like showing like snippets, and I was like thinking like, that's insane. They actually taped this back into last year, and then they saved it while he's in the military. And then he gives like this message. What? Oof. Okay. Nah. Sorry, but so this is the second episode then of Sashwita. Literally the second episode. Okay. 네, 오늘 역시 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남준이랑 먹고 들어가는 길 차에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쾌한 배 사과 맛이 있고 망고 맛이 있네요. 그 망고 맛이 맛있겠네.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자, 한 개 하나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이름 진, 갈로치고 김석진, 직업 BTS 마티형. 아 진짜 윤기가 하도 오라고 월드와이드 핸섬이 와줘야 한다고 해서 예약 한번 해봤습니다. 윤기 씨 됐나요? 야 윤기야 반갑다. 야 반가워. 어떠십니까? 여기 야 반가워. 좋다. 정규 편성이 된 야 세트입니다. 아. 야 좋네. 야 앉으시죠. 야 좋다. 그 슈타 1회 안 보셨죠? 아 다 봤지. 그 문배주 먹으면서 했던 그거 아니야? 문배주도 알아요? 알지. 여기 사인된 문배주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게스트가 올 때마다 술 먹은 술을 저기다 전시를 사인을 한 뒤에 전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회차는 언제 나갈지 몰라서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 요새 뭐 게임도 하고 외갓분들, 친갓분들도 만나고 제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보자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쁘냐면 지금 입대 4일 전이에요. 4 days. Oh my god. 4일 전인데 휴가 씨가 하도 나와달라고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섭외가 너무 어려웠어요.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기 씨가 섭외를 하면 어떨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제가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안 받아요. 근데 다음날 소개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섭외에 응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멤버들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아, 형 한번 나가요. 그래서 아, 나 지금 약속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래도 형 가 있는 동안 이 슈가 형이랑 진영이랑 같이 나가 있는 컨텐츠를 팬들이 보게 된다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듣고 응했어요.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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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nks to the members, they managed to persuade him to get on the show because... makes my heart flutter. I'm just so... Ah, damn. 게스트분이 직접 마실 술 가지고 오는. 저 요새 많이 만들었죠. 네, 지금 요즘 전통주의 명인분도 만나고 술도 만들고 요새 많이 만들었습니다. 첫 영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궁금해 진짜. 이게 제가 만든 술인데 사해 형제라는 네, 술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 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스키를 와인을 담았던 통에 네. 넣어두면 I saw the I know he did like a YouTube video of with Baek Chef Baek Jun I can't remember his name I remember he did a video of that but I didn't I would think I haven't seen it yet I need to see it. 한국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자 저는 한국의 머루 그 과일 있잖아요. 머루주를 담았던 오크통에 사해 형제를 넣어놔서 지금 색을 좀 한 달 정도 입혀둔 상태 2년 정도 지나면 색이 진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오크통에 들어가면 엔젤스 쉐어링이라고 이게 또 2%에서 3% 날라가요. 맞아요. 계속 술 채워줘야 돼. 자네 술 공부 좀 했구나. 위스키를 좀 파지. BTS네 쓸모없는 백과사전. 나무 익히. 네. 이상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용기 씨 살아있네요 아직. 몇 도예요? 이게 나 궁금해서. 얘는 그렇게 안 세요. 20몇 도에서 40도 사이예요.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20몇 도에서 40도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저 군대 가 있는 동안 백종원 아저씨랑 또 약속 That's it. 백종원 That's it. Or 정원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어떤 약속을? 제가 많은 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저 가 있는 동안 술을 꽤 많이 담궈 두셔가지고 다녀오면은 팬분들과 우리 멤버들에게 선물까지 할 수 있게 진행 He's gonna have alcohol merchandise? What? I think the last celebrity that I know did alcohol merch was it P. Diddy? P. Diddy or Puff Daddy? Yeah, I think I remember that one. Ciroc vodka or something like that.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사해 형제 좋습니다 뭐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네, 궁금해요 한번 맛보세요 이게 뜻이 뭐였죠? 이걸 마시면 형제가 된다 이런 뜻이었나요? 비슷합니다 이걸 마시면 이제 친구와 형제가 된다 우리 이미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형제 가족인데 아 저도 Wait what these little things they add I swear what look at the cats what 이게 형제고 가족인데 아, 저도 한 달 숙성된 거는 처음 먹어봐요 저는. 아니 이게 전통주가 좋아요 뭐. 이게 외국 술하고 뒤지지 않아요 살짝 좋다 머루향이 감돈 좋다 좋지 내가 Wait, can someone tell me in the comments like what is the meaning when you drink alcohol or drink in front of someone like this, they cover their mouth. Is this just for respect? Does that have to do with age? Or like, I have no knowledge with the Korean culture that much. So if you guys can let me know in the comments, please let me know. 전통주를 꽤나 마셔봤거든요. 네. 근데 근래에 먹어본 전통주 중에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탑5? 탑3에는 어떻게 안 될까요? 3도 될 것 같은데. 멤버들한테 진짜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나 진짜 괜찮아요. 나 진짜 괜찮아요. 아 이거 맛있어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방문이라고 해요. 술 레시피를. 술을 만드는 레시피를 주방문이라고. 네. 레시피를 이제 술 쪽으로 업계로 가져가면 주방문이라고 해요. 그 주방문을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주를 40년, 50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수 받은 거라 사실 맛없기가 굉장히 힘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맛없으면 안 돼. 네, 그분하고 같이 만든 술일 뿐이지. 야
이거 우리 한국의 전통주를 아는 굉장한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술이 또 있는데 술을 제가 종류를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세 가지. 이제 이거를 증류시키는 전 단계의 술. 그렇죠. 그러면 막걸리라고 하죠. 네, 탁주가 있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I'm sorry I'm pausing a lot. I wish I haven't. But I can't help. What's this? Makgeolli. I need to try makgeolli one time because it's like a proper Korean traditional alcohol, isn't it? So yeah, I need to try makgeolli. 막걸리는 도수가 3도에서 4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거는 이제 막걸리를 짜고 물을 한 번 더 탄. 근데 그 전 단계. 네. 이 막걸리. 막걸리. 네. 상표라서 이름은 가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딴 건데 차마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고 우리가 아는 막걸리의 원 버전인 거죠. 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있어요. 사회 형제 버전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크림을 먹는 느낌인데. 그렇지 기가 막히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세 가지 술 준비하셨다는데 마지막 술. 마지막 술은 좀 더 독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이거는 혀만 대야 돼요. 왜 마시면 안 되는 술이야? 도수가 80도 이상. 오 마이 갓. 이게 감흥로라는 술인데. 감흥로요? 감흥로. 네. 이거는 제 레시피와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새로운. 80% more than 80% gin. What? 술이구나. 아 진짜? 이거 형 어떻게 먹었는데 이걸? 일단 처음에 맛을 볼 때는 혀만. This is the perfect song choice for this kind of drink, I swear. 40도 정도 낮춘 뒤에 먹었지. 이거는 진짜 맛만 보세요 맛만. 너무 괜찮은데? 원체 저는 고도수수를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그런 되게 싸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난 사회형제 진짜 맛있어. 난 사회형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술에는 안주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왜 이제 저기 메뉴가 보이잖아요.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진짜 윤기가 하도 오라고 월드와이드 핸섬이 와줘야 한다고 해서. 아 물회가. I had a feeling that he was gonna order this mule because I think on Jimin's episode here on this show, they were talking about how they have a group chat, right? And then Jin just kept asking that he was craving mule. So. 있네요. 물회. 네. 전통주와 물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냥 제가 술 먹을 때 항상 물회를 먹어가지고 물회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회 그리고 조개탕. 아 조개탕 해산물과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죠. 원하시는 안주 한국식 핫 아이템 특별히 준비한 테이블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상 밑에 버너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뭐? 자 내 그 국적에서 아니 물회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There's a stove underneath the table. 많이 시원하고 그냥 한 잔씩 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인더숲에서 이제 형이랑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을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지금 2년 전이니까. 너는 나를 닮은 거야. 다른 거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 응? 뭐라고 했어 지금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잊으라고 했잖아. 어. 지나간 일은 지나간이라고. 너가 이런 깊은 뜻이. 너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이런 깊은 뜻이. 나 한동안 좀 많이 후회했었어요. 그 막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냈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 그냥 행복하려면 좀 덜 후회해야 돼. 좋은 일, 나쁜 일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해도 좋지만 앵간한 거는 그냥 다 잊어라. 했던 걸 넌 지금 내가 얘기해줬던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저는 또 형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한번 형이 힘들다고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한 일주일 거의 내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때 너가 곡 만들라고 해가지고 어비스 나왔던 거 아니야? 네. 형이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내가 좀 너무 슬펐던 게 하나가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또 거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면서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근데 나는 형만의 고유한 그 영역이 있다고 봐야 나는.
아직도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리 나오지라고 돌고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되게 형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털어놓았던 것 같은데, 형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 넌 진짜로 그냥 웃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아, 그러게. 뭐? 너무 고학력자야. 고학력자긴 하지만 인서울 4년제 쉽지 않아요. 우리 팀에 아무도 없어 인서울 4년제. 아니 어쨌든 대학 가사도 진짜 막 못 외우고 그러잖아요. 누가 형이요? 네. 가사 제일 못 외우면 난데? 아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아직 제 The Astronaut 가사를 Wait, what? There's a camera guy like in the frame. Aren't they supposed to be like a bit outside of the frame?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가사를 꼭 보고해야 돼요. 그거는 뭐 프롬프트 같은 느낌인 거죠. 되게 마음의 안정감. 안정감. 뭐야 이거? 아니. It's Hobie. Oh my god. You know what? I had a feeling, like, especially when he was going to the side this way, and then you can see the side profile. That's when I was, like, thinking, wait, is that Hobie or it can't be? But, oh my god, and then the laugh came in. What the f***? 근데 아니, 옆에서 보는데 개깝치는 놈이 이거는 분명히 멤버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나 여기 분들아, 나 뭐가 있어? 아니 사진을 왜 저렇게 찍고 있지? 야, 이거는 분명히 전종국 아니면 제이홉이다. 근데 그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지. 왜냐하면 정규 방송, 정규 컨텐츠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야. 이제 이게 메인이야. 형은 그냥 식사에 그냥 반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어. 형. 아무것도 안 했다며. 야, 뒷머리 눌린 거 봐. 우리가 평소에 보는 김석진 그대로잖아. 괜찮아. 내일 형 머리 미니까. 내일 아니야. 내일 모레야. 네. 오늘 무슨 요일이야? 나 일요일 날 밀 거야, 구경아. 미는 건 뭐 30초면 되잖아. 아니, 그러지 않아요. 형, 솔직히 내가 밀어줘도 돼? 아, 지금 밀래? 지금 찍어? 술집 타고 부모 한번 시켜봐. 선생님, 팔 천만가 가나요? 천만가 가나요? 선생님, 바리깡 들고 와줘요. 근데 바리깡이 있긴 한데. 자, 일단 야, 너 이거 먹어볼래? 내가 만든 술. 그러니까 취중진담에서 봤던 사회 형제라는 술. 아, 근데 나 너무 빡세면 마시면 안 되는데? 맛만 봐봐, 맛만. 그래. 진짜 조금만 따라줄게. 맛만 봐봐, 맛만. 나는 진짜. Hobie with alcohol is not safe. 여기 딱 보이더라고, 막. 아니, 내가 계속 안 보더라고, 형이. 자, 사회 형제. 이걸 마시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는 이미 형제긴 하지만. 이미 형제인데 그게 뭐. 네, 왜? 이 술을 마신 사람은 다 형제가 된다는 사회 형제 한 우리 아빠는 방시혁이고 우리 형제는 다 우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 자. Oh no. 형의 이제 세지. 제이오한테 이 술 먹인 거. 아 근데 요즘 위스키 잘 먹던데. 아, 잘 먹죠. 괜찮죠. 물이 없나? 여기 형 보니까 그때 냉장고 있더만. 아 여기 있어. 아니, 내 집인데 야. 여기 봐봐요. 아 여기 있네. 설탕 뭐야? 설탕 뭐네? 슈가라고. He has packs of sugar there. I mean sacks. 크게 막 별다른 거. 얘 요새 바쁘대. 나중에 나갈 거지만. 나중에 나갈 거지만. 작업실에서 얘가 바쁘더라고. 하루에 작업실에서 14시간을 잔대. 진짜 허언증이 이렇게 늘었어요. 나는 5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 형은 변함이 없어. 좋아 형은. 변함 죽어. You change your time. 이제 왜냐하면 오늘 게스트는 석진이 형이니까 석진이 형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콜드플레이가 진짜 사실상 좀 충격적이었거든.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서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까지 넘어갔지. 아, 그 대단했죠. 그건 나도 내 스스로에게 인정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 브라질과 칠레를 가려면 36시간에서 40시간이 걸려요. 12시간에서 16시간을 타고 뉴욕 내지 LA로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경유가 8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겪고 다시 12시간에서 16시간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이투케 He traveled all the way to Argentina from Korea, which takes like 36 to 40 hours, as Sugar said. I can't even... I really get like jet lag from traveling 16 hours to Philippines, which is where my parents are from. Like,
16 hours, and that's not a direct flight. It's just a stopover one. So you stop over in, like, it depends on the airline you're flying. So you either stop over in Dubai or you stop over in, like, Singapore or China. So I'm like 36 to 40 hours. And he only performed one song. So, but I think he attended Coldplay's concert as well, like the day before, I think. I don't remember. But that is effort. That's effort. 내 생일날 우리가 칠레 가는 투어를 한 적이 있어서 칠레부터 시작하는 36시간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한 곡을 위해서 36몇 시간을 날아간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했거든요. 진짜 인정이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앨범에 지금 남준이처럼 몇 곡이 들어있었으면 남준이처럼 공연장을 대관해서 그냥 거기서 했을 텐데 저는 이번에 한 곡밖에 없었으니까 싱글이었죠. 한 곡으로 뭔가 이런 걸 하기엔 좀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제가 진행을 못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콜드플레이가 투어를 하고 있다 하길래 너의 그 공연장에 가서 게스트로서 무대를 한번 해도 되겠냐.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도 한국에서 먼데 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연 하루 하는데 일주일 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아니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 내가 그 실시간을 봤거든요. 중계되는 걸. 저도 근데 저도 무대 영상을 보고 너무 이쁘게 나온 거야. 뮤비처럼. 나 되게 복차던데 되게. 뮤비처럼 가는 장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잘 나왔어. We all got emotional, Yoongi. We all got emotional watching that performance. It's the whole thing. The whole. I just remember every single bit of it. The whole thing was just so wholesome. It shows like Coldplay's, like Chris Martin's, the whole band's like genuinity with like friendship, genuine friendship with the guys. Like it's so wholesome. 그리고 마틴이 그 엔딩 부분에서 실수한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 잘 나왔어. Hello, run. Ah! 근데 나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호비도 솔로로 이제 아마도 하고 이제 룰라 팔로 yep. 서고 yep. 나는 뭐 이제 솔로로 뭐 이거 나갔을 때는 투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6월 13일 날 나갔다면서요? 아 맞지 맞지. 그래서 뭐 형 군대 가면 이제 권한 없어. 형이 형 마음대로 하면 돼. 형 찍은 거. 나는 Oh yeah, Suga just came back from his Finnish tour, literally finished, 23, I think. 안 떨렸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서 그런 거에 떠는 타입이 아닌데 들어가기 3분 전에 떨어요. 아니 이게 솔직히 속된 말 똥 마려워요 진짜. 이게 심박이 막 올라오고 막. Nervous. 이렇게 되지. 근데 BTS 공연할 때는 안 그렇단 말이지. 그치. 팀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팀과 개인의 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정국이 드림원 공연 보면서. 야 나도 보면서. 야 얘 진짜 잘한다. 미안해. 와 저 진짜 떨릴 텐데 괜찮은 게. 근데 막상 안 떨고 잘하는 거. 올라가면 안 떨리잖아요. 그쵸. 난 너무 떨리는데. 나 올라가면 갑자기 체한계 내려가듯이.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 공연만 하니까 우리 어디 막 게스트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 우리 공연만 하니까 우리 공연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돌출 무대에서 시작을 해. 아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아 돌출 무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돌출 무대도 그 모니터 스피커 막 많이 깔고 막 이렇게 빠방 하잖아. 근데 돌출 무대로 나가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딱 한 개 있는 거야. 요만한 거 한 개 있어. 요만한 거. 원래 밴드 공연은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리허설 할 땐 몰랐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인이어를 소리를 풀로 해놔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다 그 함성 소리 마이크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묻혀가지고. 왜냐면 돌출 나갔을 때 이 딜레이가 있으면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형 프롬포터도 없겠다. He did well though. He did so well. 가수들이 인이어를 차는 이유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이어에 그러니까 제 목소리랑 악기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유가 본 무대의 소리와 돌출가의 이 소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한 0.5 딜레이가 차이가 나가지고 인이어 모니터가 안 되면
닭을 완전 놓쳐버리죠. 이게 그 정도면은 노래가 아니라 말만 해도 헷갈리잖아요. 네. 옛날 그쵸? 마마 시상식에서 한번 듣잖아. 네.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되게 당황을 하는 네. 수많은 시상자들이 왜 그러냐면 본무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들리는 게 달라요. 소리가. 이게 우리가 말하면 즉각적으로 0.01초 만에 지금 우리 목소리가 바로 이렇게 귀에 꽂혀서 들리잖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0.5초 정도 늦게 내 귀에 들려온다 이러면은 멘붕이지. 야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약간 긴장 많이 했겠다. 돌출해서 그 정도면. 근데 나 여기 둘이 왔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우리 2018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마마 때 이 두 멘트가 가장 강렬했거든. 그 스피치, 그 스피치. 너 우냐 그러니까 거기서. 어? 형도 거진 울지 않았나? 그치 형도 울었고 태영이도 많이 울었고. 아유 울부들 진짜. They all cried, but Hobie started. Like they did so much hard work. They had so many haters along the way as well. Like so many like unsuccessful gigs. Like they did so much work to get to where they are now. So I salute them so much. So them crying on stage and getting their first Mama Award for 2018. It's like the pinnacle, like just the starting point. And look how many awards they have now. Like. Oh, Jimmy. (웃음)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형이 그 무슨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왜냐면 우리 수상송 할 때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가잖아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뭐 어떠한 감정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지 분들은 본인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그때 우리가 페이크 러브를 하면서 한 달에 하루 내지 하루 반 내 이 하루 반에 엄청 화를 냈었는데 아 맞아 반나절이란 단어가 있었지 한 세 달을 하루에 하루 정도를 쉬어가면서 왜냐면 회사 내에서는 와우.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 근데 우리도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치 그치 사실 2018년이 사실 우리들한테는 가장 페이크 큰 페이크 러브 페이크 아이돌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몸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내려놓고 싶어 했어요 진짜 앞으로 난 이 일은 못하겠다 우리 그만두자 그렇지 그렇지 그때 우리 논현동 사무실 있을 때 아직 기억나네 우리 작업실 막 이렇게 아 그치 그치 그때 우리 무슨 술집에서 다 같이 술 먹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 팬분들이 들으시면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 왜냐면 그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고 한 1년 정도 지나간 일이었으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으니까 뭐 나중 가서 얘기한 거지 나는 그때 진짜 약간 우리가 악에 받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했던 무대들 중에서 약간 하이라이트 필름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돌 무대들 봐. 그렇죠.
나는 그때 2018년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나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언더독이라 생각했었어.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좀 뭔가 원동력 자체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긴 하지. 아니 물론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그때를 버텼기 때문에 나는 2019년, 20년 아 그건 맞지.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멤버들이 나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컨텐츠랑 좋은 뭔가들을 갖다 주면 자진해서 해. 그걸 달려라 방탄을 보면서 알았거든. 자진해서 나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뭐 오늘 스케줄 있거나 이러면 나와서 나 오늘 한 시간 먼저 연습을 하고 하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주저없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게 난 너무 멋있잖아. 이거 같은 소속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내가 정말 인복이 타고났구나. 아 용기. 우리가 사실 누구 한 명이 막 잘해가지고 될 수 있었던 팀도 아니었고 각자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온 거고. 아니 그리고 약간 그 믿음이 있잖아. 얘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대한 그치, 그런 생각 없지.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 나도 이렇게 막 피처링 맡기거나 멤버들한테 뭘 맡기면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돼. 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부심 있잖아. 또 응? 야 운영 맛있다. It's so different subject. 근데 난 진짜 되게 궁금한 게 가끔씩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방탄소년단 BTS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이 민윤기는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내한테 상상을 하거든.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난 망했지 사실. What? What? 자발적으로 잘 못하지. Stop it. 시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해. 그 맡은 바는 굉장히 성실해. 자발적으로 다 잘하지. 자발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지. 왜냐면 제가 워낙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흔히 말하는. Oh yeah, I forget that Jin is kind of an introvert. He doesn't really like meeting new people and everything. Like hobbies. Jack in the Box listening party with everyone. He was like, when they were in the makeup room, he was like saying that, I don't know how to greet these people, etc. And he didn't want to stay long, but he ended up staying sometime at least for Hobie. But yeah, I remember he's a bit of an introvert. 그 아싸에 가까우니까 아 저는 아마 게임 집에서 하고 부모님한테 등짝 많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들어겠죠. 얼굴은 반지 생겨놓고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아니 근데 내가 난 그 얘기를 지금도 들어. 아니 우리 회사를 안 오더라도 어디든 갔을 것 같아. Yeah, for sure. 물론 졸업은 다르겠지만 그냥 이 얼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맨날 평소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호비는? 아, 호비는 얘는 나랑 생활력이 아예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잘했을 거야. 되게 춤 좋아하는 형들 아래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Dancing, yeah, dancing.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 Yeah, 나도 dancing. 그렇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 형도 할 수 있는 게 딱 작곡 말고 없으니까 작곡 했겠지. 나는 이 BTS라는 팀이 진짜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팀을 출발하는 거야. True. 맞아요, 진짜 맞아요. Crazy. 보컬 라인은 그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무대를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 형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음악도 안 해. 저는 랩을 와서 형 이렇게 둘이 보면서 이제 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 10년 동안 노력으로 이걸 커버를 했다라고밖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특히나 난 보컬 친구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게 이걸 막 다 부르면서 그냥 어떻게든 라이브를 해. 와 보면서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멤버들을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건 확실해. 솔직히 나 데뷔 처음 때 라이브 하기 싫었거든. 왜냐면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근데 슈가랑 RM이랑 제이홉이 계속 가수는 라이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음도 낮은 것도 자꾸 라이브를 해야 된대. 그래서 라이브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하다 보니 결국엔 너희들 말이 맞더라고. 하다 보니까 늘어. 정말 하다 보니까 뭐 진짜 뛰면서도 그 정말 숨 하나 조절 안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고. 아, 그러니까. 옛날 기억 나잖아요. 막 파트 전에 막 10초 전에 막 아 맞아요. 막 엄청 뛰다가 와우 우리 막 일부러 마스크 쓰고 와우 운동선수들 쓰는 마스크 막 숨 잘 못 쉬게 하는 것들 힘 막 올리는 막 그런 마스크 하고 내 타이밍 되면 막 벗고 막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우리 훈련을 잘 잘했던 거야. 최근에 They train a lot. 최근에 친구들하고 막 펜션도 다녀오고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잠수 대결을 일반인 친구들하고 같이 해봤어. 내가 그 친구들보다 숨 참는 게 두 배 이상이야. Yeah, well. 몸쓰는 직업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잘해왔지. 예, 헛산 건 아니구나. 잘해왔지. 자, 하여튼 뭐 진영 그거 쉽지 타고 Where's he going? 응원하러 이야기하러 온 거기 때문에 뭔 소리 한 3분의 2는 있었으면서 아 그래요? yeah, he's been there for a while 저는 나중에 또 한번 그때 진짜 술 마시면서 그래, 제요 What's up, man? 네, 오늘 몰래 안 오고 정식 게스트로 온 제요 아, 왜 이렇게 바빠, 오바 에? 아니야, 뭐예요 네, 아, Wait 핫할 때 나가네 What? I'm sorry Whoa, I just got I got chills down my legs. We're gonna get an episode with Hobie.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What the wait, hold on a minute. That just came out of nowhere. So Hobie just gave us two surprises. And Sashita. He came in for Jin's guessing out of nowhere, and then now he's they're telling us they have an episode with Hobie. Okay, they're weird. 최근에 느낀 게 최근에 친구들하고 막 펜션도 다녀오고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잠수 대결을 일반인 친구들하고 같이 해봤어. 내가 그 친구들보다 숨 참는 게 두 배 이상이 긴 거야. 아 그러나 우리 몸쓰는 직업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잘해왔지. 예, 헛산 건 아니구나. 잘해왔지. 자, 하여튼 뭐 진영 그거 쉽지 타고 저는 이제 그냥 잠깐 응원하러 이야기하러 온 거기 때문에 뭔 소리 한 3분의 2는 있었으면서 아 그래요? 너무 고맙다 그래 제이야 저는 나중에 하세요. 또 한번 그때 진짜 술 마시면서 그래 제이요 What's up, man? 네, 오늘 몰래 안 오고 정식 게스트로 온 제이요 아, 왜 이렇게 바빠 오바 에? 아니야 바빠요 네. 아, 또 핫할 때 나가네 자 이제, 이제 호비도 갔고 Oh my god, it will be airing when it's hot, so it'll b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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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지. 오래했지. 그때 윤기가 한창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윤기랑 나랑 둘이 유일하게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그렇지. 내가 먼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윤기가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술 취해가지고 아 형 사랑해 나 자는데 자꾸 와가지고 아 좀 옆에 가 좀 자라고 이러면 아 형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죠?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제 같은 방에서 싱글 침대를 썼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논현동 공지 거기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어요. 거의 이제 침대부터 형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형 매트리스 뭘로? 맞아. 매트리스 가격이랑 다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나 관심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너랑 똑같은 거 다 해줘 했잖아. 왜냐면 그때 어떻게 해? 내가 그때 그 화장실 세계였는데 비데의 화장실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이 자랑하는 프로야? 아니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왜냐면 내가 그때 항상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TV를 틀어놨거든요. 기억나요? 우리 방에 TV가 없었는데 있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고 난 그 구조까지 다 기억나. 그 논현동 거기. 네, 논현동. 우리 TV가 없었어. 아니, 있었어요. 우리 내 42인치 LG 회색 TV 아직도 기억나.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야 그것도. 내가 그거 마리텔 틀어놨었어 맨날. 어 그래 어쨌든. 애초에 데뷔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 Wait. 그 너. So they were roommates for a while, and then. Yoongi is trying to remind Jin the interiors he organized, but Jin doesn't remember they having a TV, so now Yoongi is just losing it. And he's like, okay. 그치, 왜냐면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논현동 거기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어요. 거기 이제 침대부터 형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형 매트리스 뭘로? 맞아. 매트리스 가격이랑 다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나 관심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너랑 똑같은 거 다 해줘 했잖아. 그때 어떻게 해? 내가 그때 그 화장실 세 개였는데 비데의 화장실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와우. 프로야? 아니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왜냐면 내가 그때 항상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TV를 틀어놨거든요. 기억나요? 우리 방에 TV가 없었는데. 있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고 난 그 구조까지 다 기억나. 그 논현동 거기. 네 논현동. 우리 TV가 없었어. 아니, 있었어요. 우리 42인치 LG 회색 TV 아직도 기억나. 그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그 마리텔 틀어놨었어 맨날. 어 그래 어쨌든. 오케이 we had one. 그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뒤편
탑 뒤에도 재밌었어. 너 옆에서 그 이거 게임기 하고 나는 컴퓨터 게임 하고 나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그래도 그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내가 벽장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쌓았잖아. 아니 형 책장이 있고 내 책장이 이렇게 아 We don't get pictures like this. So 게임기 하고 나는 컴퓨터 게임 하고 나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래도 그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내가 벽장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쌓았잖아. 아니 형 책장이 Look at that. That is like well organized. That is well separated, like half and half, literally. Guessing this is sugar, no? Or is this Jin? I can't tell. I think this is sugar because he usually has a lot of laptops and with his songwriter and stuff. That's two of them, isn't it? I just realized that's two of them. They're play fighting. So there's like a bookcase and a closet on the other side, and then that bed will be there, and then this here. Lol, I can't. Oh my god, it's hilarious. 내 책장이 이렇게 아, 책장 두 개가 붙어 있어. 근데 통로 열려 있으니까 맨날 게임하다. 용기야, 배 안 고파? 서로 이제 죽어 있나 살아 있나만 확인해 또 나타. 살아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각자 분위기가 너무 달랐잖아, 니랑 나랑. Check him is alive.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왜냐면 그냥 우리 방이 너무 더웠어. 아, 내가 더운 걸 진짜 좋아하니까. 너무 더웠어 그래서. 있는데 이쪽에 막, 창문이 없었지? 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막 아가서 아, 형 이거 너무 더운데 좀 줄일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막 짐들을 막 다 정리하고 우리 숙소 뺄 때 매트리스가 땀에 절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되게 비싼 매트리스였는데 갖다 버렸어요. 그래 내가 침대 사줄게 지금 이끌어 줄게. 아 형 그럼 지금 같이 룸메이트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하지 뭐 그때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점이 서로에게 터치를 전혀 아, 안 하고 방으로서의 교류는 밥 먹을 때만. 응. 그리고 아 이거 편하지. 그게 그치? 편하지. 밥 먹을 때만 교류하고 그 외에는 전혀 정신 없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뭘 하든 불평 불만 전혀 없고. 응.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는 두 명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영역을 보고 싶었다 생각. Stop. These editors.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 할 거예요? 하지. 뭐 그때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점이 서로에게 터치를 전혀 아, 안 하고 방으로서의 교류는 밥 먹을 때만. 응. 그리고 아 이거 편하지. 그게 그치? 편하지. 밥 먹을 때만 교류하고 그 외에는 전혀 터치 금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뭘 하든 불평 불만 전혀 없고. 응. 그러니까 내 영역을 What the what is this? So this is Jin and this is Shu. I can't. But I love what the editors are doing. It's so funny. And then they added a sound effect as well, I think, when they added the photo. 편하지, 그게 그치. 편하지. 밥 먹을 때만 교류하고 그 외에는 right. 전혀 터치 금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뭘 하든 불평 불만 전혀 없고. 네.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두 명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아, 중요하지. 아, 잘했다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 나는 만약에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형도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정국이 우리 멤버도 아니 그냥 너를 선택할 거야. 이게 전혀 터치가 없는 이건 굉장히 귀하거든.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 짐을 1도 안 뒀잖아. 나 1도 안 뒀잖아. 그게 있었어요. 진짜 그 영역에 있으면 굉장히 딱 반 갈라가지고 딱 반 갈라서 아무도 짐도 안 넘었어. 아예 그게 없었지. 이거 쉽지 않거든. 나는 그렇게 룸메이트를 우리가 거의 몇 년을 했지? 우리 룸메이트 오래 했지. 우리 룸메이트 한 그러니까 6년동에서 6 years. 아, 생각보다 그게 6년, 7년 전이구나. 2015년, 16년 막 오래됐다. 아니 나는 2015 16 17 18 19 20 21 22 23 how is 2015 that long ago? Wow, it's like 8 years ago. 형 옛날에 2014년에 일본 쇼케이스 때 Time is going fast, guys. Time is going fast. 기억 안 날 거야. 내가 맹장 수술을 하고 뭐 일본 쇼케이스를 했던 막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 우리가 막 되게 막 한 500에서 1000 정도의 관객을 모셔두고 슈가에 이즈모크로 대 지오가레 대
되게 뭐 서프라이즈로 막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편지 읽었어. 아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Why does he keep saying that?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나는 그 당시에 데뷔. Okay. He keeps like Jin keeps like being negative on himself, but I can kind of relate. Like a lot of people, like people I know, my close friends and family, for example, they would be like, "You're so good 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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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But then, from my perspective, I don't think I'm good at anything. So yeah, I kind of get where he's coming from. But hearing it from someone else doing it, and you know that they're doing really good. They do good in everything that you've seen and witnessed. It's like, why? 왜냐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왜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 노래도 잘 못했지, 뭐 춤도 못 췄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퍼포먼스를 제작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아니 난 형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형의 영역을 정말 정확하게 잘 구축하라고 지금 우리 팀 내에서 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Exactly. BTS 방탄소년단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 보시면 알아 이게 얼마나 높은지 말이 안 돼 말이 진짜 nah. 이 곡 나 강 넘어가고 막 심장 nah. 넘어가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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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컴온 안주를 우리가 진짜 안 먹는다 so high 나는 많이 먹었어 나 이거 다 먹었어 물. 내가 안주를 진짜 안 먹는구나 나 요새 술 먹으면서 3kg 쪘잖아 살이 전혀 안 찌는 체질이었지 몇 kg였는데 그러면? 61 그래도 저체중인데 형께? 근데도 어쨌든 살이 찌긴 쪘으니까 좋은 거지 나 내일 모레 빡빡이 할 건데 구경 올래? 내일 모레? 어 나 저녁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내가 너가 밀래? 반 밀래 반? 아 나 굳이 그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누구? 아 나는 나의 형제가 머리가 밀리는 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웃고만 있을게요 태영이도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나 이 oh, yes. 촬영 날짜 땡겨가지고 온다 하더라고 yep yep what? cute 마지막 남은 JK. 코너 아닌 코너 같은 게 있는데 타임머신 토크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단순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잘 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뭐 그때쯤은 다 잊어가지고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게 떠나고 싶은 미래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너와 나와 잘 맞았던 게 너와 나는 너무 달랐잖아 너는 매일 고민을 하잖아 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이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 I salute Jin's philosophy on life. Like I wish I could do that. For me, it's easier said than done. It's hard to just like for me, it's like thinking so much about the future and also thinking so much about the past. But the present, sometimes I lack in that. I'm just like, okay, I'm gonna do this, just because I didn't do it before or because it's better for. In future. So I don't even think about what's going on in the present at this time. Like I'm living it obviously, but to think about just the present alone is hard for me to do. But yeah, I wish I can do what Jin does. I wish. Because I know people who do this. But I'm just quite an overthinker, so it's quite hard. 그러면 그 일만 가지고 열심히 나는 뭔가를 해. 그리고 그게 끝나면 좋은 기억은 갖고 있겠지만 그 일은 그냥 싹 잊어.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게 계획도 크게 없고 근데 내가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2050년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우리 멤버들이 각자 서로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을까? Oh my god. 나도 궁금해. 우리 멤버들이 서로 사이가 어떤 사이로 지내고 있을지 우리 옛날에 He literally only cares about one thing. It's about his members, like his brothers in BTS. Literally. That's it. 동네에서 살면서 뭐 교류를 하는지 사실 내가 나이 60이 돼도 전종국 깝칠 거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처럼 우리가 막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도 2시간 뒤에 야 종국아 네 생각은 어때? 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나이 60에 아유,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럴 것 같은데. 어, 몇 주 전에 충격 먹었잖아. 얘기하다가? 충격 먹었잖아. 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어, 그럼 정국이 한마디로 하니까 야 정국아 네 생각 어때? 이랬더니 에? 뭔데 저게? 주제가 뭔데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얘는 10년 동안 변한 게 없어. 나이가 60이라 해도 난 그럴 것 같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멤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멤버들 안 변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아 진짜. 하고 있는 김석진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김석진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해. 내 인생의 좌우명은 몇십 년 전부터 행복하게 살자였어. 그걸 내가 부러워했던 거지. 내가 그걸 부러워. 아 맞지 그걸 부러워했. 그걸 부러워했던 거지 내가. 10년 뒤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 그냥 행복만 하면 된다. 그럼 본인 생각에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 아.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할 텐데 현재에 집중을 해라. 그치. 그 행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내 인생 목표인 거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love yourself, love myself를 이야기했던 가장 큰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치. 이제 본인이 이제 행복해야 한다면 사실 남과 비교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야, 너 MC 같아.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를 하는구나. 야, 또 호스트가 돼. 얘 또 해줘야 되거든. 야, 너 MC 같다. 야, 아무튼 본인의 행복을 찾는 게 제일 힘든데 나는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그치. 살아간다고 생각. 너가 그걸 나한테 배우고 싶어 했던 거. 그 뭐 어느 정도 형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비슷하구나. 더 행복하죠. 저도.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오래도록 이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진's words, they are so touching. The way he talks about his members, ugh. And the fact that he's already found happiness just by being with them for 10 years. Come on, come on. 근데 꼭 부디 건강하게 사시는 상황 없이 네. 네, 정말 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2년 뒤에 보자고. 아, 뭐 2년 뒤에 봐요. 집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뭐 계속 그렇지 하고 그러면 와우. 얘는 씨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서로 독립. Wait. 근데 꼭 부디 건강하게 다치는 상황 없이 네. 예, 정말 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2년 뒤에 보자고. 2년 뒤에 봐요. 집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뭐 계속. They live 5 minutes from each other. 그치 5분 거리지. 얘는 씨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서로 독립하고 나서도 내 근처에 산다. 진 저거래 진. 요거는 저기 어느 한 칸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남준이가 1회고 남준이가 우리 리더니까 중심에 두. 어. 저 옆에. 네. 옆에 더 주시죠. 저희 멤버잖아요. 김석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나보다 팀에 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로 좀 마음이 편했어. 야 감사합니다. 형이다이. Well, I'm gonna end the video here because, oh my god, I was actually quite touched, like so many moments when Jin was talking about his members and the fact that he found happiness just working with them for so long and being with them so long in their company. I just found it so like touching, and the way that he talks about his philosophy in life is insane. Like
the fact that he can just forget about the past completely and then just think about then everything, anything that's left over is just good memories. Like, I wish I can do that. I wish. And living in the present as well, is something else as well. Like, I wish I can do that as well, so. Yeah. Oh my god. But yeah. That'll be the end of my video tod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orry for the delayed new post. But I do have a few other videos to post and edit, but I haven't had the time to, so I will soon. Bu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ope you enjoyed, and let me know in the comments what you thought of this reaction, and if there's any other videos that you want me to react to, please let me know. I still haven't heard Take Two, actually. I still haven't heard it, but I've been spoiled a few times because obviously you can't avoid it now. So but yeah, I will see if I can react to that video without getting copyrighted. That's the thing that I'm worried about. But yeah, let me know in the comments,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